씨는 안심시켜 주셔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분들 네. 쫙 가는 길만 이렇게 인도해 주면 되는데 네. 그건 아마 지금 이제 국회의원은 5천만 분의 300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이 능력은 70억 분의 1이어야 되니까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걱정을 좀 막 예. 크게 키우시는군요. 아니 근데 온 분들을 간단한 기본이 온 분들을 네. 존중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자신 있습니다. 예. TV 방송 진행도 하셨었잖아요. 제이모 네. TV에서. 네. 그건 이제 시사 프로라서요. 예. 제 이름이 붙었던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 아하. 네. 그 프로는 뭐 사안을 이슈로 파고드는 거라서 예. 그렇게 뭐 힘들다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뭔데요? 그거 시작하실 때 네. 청문위원처럼 예. 표창원이 아, 예, 예. 표창 그때 의원이 아니었죠. 네. 진행하는 걸 듣고 심사를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작가한테 네. 좀 짜증을 냈죠. 제가 가서 그 심사할 정도 군번인 줄 아세요? 저를 MC로 맡기셔야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청문회 실제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앉혀놓고 예, 그 저도 제안 들어왔는데 안 오셨었구나 그래서. 그 아. 13년도인가 그랬었죠? 맞습니다. 네. 예, 그때 네. 이제 제가 경북 봉화에 있을 때. 아, 예. 예. 그래서 또 올라오려면 이제 저는 무조건 출연료 갖고 아. 몸값이 싸면 안 가니까. 그래 그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시사 프로이기 때문에 좀 진지했죠. 네, 아주 뭐 진지했죠. 여기는 조금 놀면서 가도 되니까. 네. 왜냐면 놀아야지 머릿속 쏙쏙 오니까. 아, 예. 예. 루소가 그랬어요. 공부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어도 놀면서 조는 아이들. 놀 때 창의성이 100% 발휘한다. 예. 아하. 자, 그런데 장재원 의원도 이제 같이 하는데. 네. 장재원 의원이 원래 중간쯤 전화 연결하게 돼 있어요. 네. 30분 중에. 근데 뭐 장재원쯤이야 뭐 한 1분 남겨도 갈게요. 지금 이거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요? 듣고 있던 말도 뭐 칼자로 우리가 쥐고 있는데. 아,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국정원. 네. 댓글. 우리가 추정했던 바로 그 스토리대로 이렇게 되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MB한테까지 보고된 거 아닌가? 네. 그럼 보고된 그 차원을 떠나서 기획까지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국정원 댓글 개입과 표 의원님과 친밀한 관계잖아요. 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2015년 12월 11일 예.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멀리했고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예. 중립성 객관성에 지장이 있을까 봐 멀리했죠. 그런데 예. 12월 11일 날 인터넷에 딱 뜬 기사 하나가 그 오피스텔 앞에서 그게 이제 2012년? 2012년 아예 예. 2012년 예. 12월 11일이죠. 2012년 12월 11일. 그땐 경찰대 계셨을 때. 경찰대 텐데? 교수였죠. 근데 이제 경찰관이 지금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죠. 그 당시 예. 수석경찰서 수사과장. 오피스텔 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대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그 밑에 캡션, 타이틀이 예. 붙은 사진이 인터넷 기사를 딱 떴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격분을 했죠. 우리 경찰이 왜 아직도 이렇게 권력 앞에서 약해야 되나. 그래서 막 비판하는 글을 SNS랑 제 블로그에 올렸다가 완전히 뭐 지금 이야기하는 그 폭탄 새해가 저한테 쏟아졌죠. 어허.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왜 예. 야당편 드느냐. 저는 뭐 야당편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경찰 입장에서 권력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예. 그 대선 개입 혐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당당하게 수사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하니까 빨리 증거인멸 전에 확보해라. 아.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원래 중도적인 입장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어느 쪽을 그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중도였기도 하고 예. 오히려 이제 제 그 특성상 예. 그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예. 주로 저를 많이 초청을 했었죠. 오. 그래서 이제 범죄 대책에 대한 뭐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아. 전자발찌 도입, 뭐 카파라치 제도, CCTV 전부 제가 그 당시에 여당 그 당시에 정부의 편을 들어서 뭐 TV 패널로도 나가고 많은 이제 논리를 제공해주기도 했었죠. 예. 편을 들었
들었다기보다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어쨌든 범죄율을 낮추는 쪽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그 경우에 제 반대편에는 야당 의원이나 뭐 민변 소속 변호사나 인권단체 분들이 주로 제 반대편에서 저랑 논쟁을 벌이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른 분들이 보실 땐 저는 주로 여당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고 계셨었어요. 아, 재밌는 대목이네요. 자, 그러다가 네. 그때 12월 11일 날 이거 뭐 감금이 셀프 감금이다 라고 하면서 권은희 경찰 그 속 그 수사과장이 속 경찰서 수사과장이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비판을 했고 다시 문자 폭탄을 맞았고 그때 이제 친여 쪽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맞았겠죠. 그렇죠. 그때 뭐 문자 폭탄뿐만 아니라 경찰청하고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저를 파면하라는 청원서가 올라갔고요. 그 청원서에 지지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와.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때문에 경찰이나 경찰대학이 대단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됐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이죠. 예예. 그래서 이제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입 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그냥 잠수를 타든지 아니면 경찰대학 교수라는 그 직위 타이틀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든지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제3의 길은 없나요? 경찰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조용한 어디 일선경찰서 그... 예 근무하는 쪽으로. 그 당시 경찰관은 아니었고요. 제 신분 자체가 교육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경찰대 출신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경찰관이었고 경찰관 사직을 하고 교수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3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건 좀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저 이외에는 범죄수사나 경찰 전문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저 입을 닫으면 이건 그냥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 버리고 진실과 경찰의 어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모습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소신이 발동을 해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이 권력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무력해지게 되면 정말 무슨 소신 수사를 하겠냐.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 간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그 근속 승진 이런 걸 우리 열린 우리당에서 이제 만들고 근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저에게 관심 많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경찰은 끊임없이 신뢰를 획득해서 좀 수사권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너 정당하게 정말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80에서 90%예요. 어허. 대한민국은 60% 남짓이었거든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던 와중이었던 거죠. 그 상황이.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뒤로 물러서면 계속해서 경찰은 국민 신뢰를 못 받을 것이다. 뭐 그런 판단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경찰대학 교수직을 공개 사직을 하고. 사직했어요? 아예 공개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어허. 저는 이제부터 경찰대 교수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이제 집어치우고 나랑 1대1로 붙어봅시다 여러분들 해가지고 제가 선전포고를 하고 저는 이 사건은 양당 간에 근데 부인 말씀이랑 꼼짝 못하잖아요. 부인한테 상의했어요? 상의 안 하고 했다가 뭐 평생 못 갚을 죄를 졌죠. 그 상의하니까 뭐라 그래. 나중에 이제 제가 공개 사직서를 밤꼬박 샜어요. 며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 사직서를 올리고 나서 아내가 일어나길래 아내한테 미안해라고 했더니 이제 아는 거죠. 무슨 일인지. 결국 사고 상의 안 하고 했어요? 예, 예. 큰일 날 뿐이네. 안 쫓겨난 게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는 그런 경우는요. 10년 전서부터 상의를 해요. 부인한테 고마웠겠다. 그럼요. 당장 이게 호구지책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다가. 그다음 앞이 무언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미안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충격받고 몸이 굳더니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그간에 이제 그런 제가 그 뭐 수 없는 익명의 사람들과 싸워오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저쪽에 숨어서 돌을 던지고 있고. 난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건 불법적 행위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암담한 미래. 애가 둘인데 예. 한창 이제 돈 들어갈 때인데 예. 그런 이제 걱정이 이렇게 막 쌓여왔을 텐데도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더라고요. 토닥토닥 등 두드려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의 현장으로 나온 그랬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특히 JTBC에서 불러서 예. 생방송 뉴스에서 뭐 토론. 예. 지금 대구시장이시죠. 권영진. 당시 아, 예. 한나라당 전략 뭐 조정본부장인가 하는 예. 분하고 1대1로 이제 그때 그 현역은 아 현역은 떨어졌을 때. 예, 예. 뭐 난리가 났죠. 그, 그 생방송 토론 때 제가 그냥 막 그냥 막 내질렀으니까. 그래서 리턴 매치 하자 그래서 두 번째 또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좀 호기를 막 부리면서 SNS에 네. JTBC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겠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고 뭐 네. 그러면서 관심이 많이 불러 일으켜지고 그러면서 내심 기대는 그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그 이렇게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에 예. 정권이 교체되고 음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가능하고 진실이 드러나겠다. 근데 뭐 16일 날 밤에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네. 당시 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 결과 하드디스크 내에서 정치 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잖아요. 밤 11시에. 네, 밤 11시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금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할까? 아, 지금 여전히 본인은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대법에서 자신의 그 행위가 전혀 정치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법적으로 법찰하시잖아요. 이제는 네.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므로 김용판 사건도 재심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본인이 원할 경우에 네. 재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네. 그 이미 확정 판결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불리한 재심은 할 수 없고요. 그렇죠. 네. 다른 혐의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다면 그건 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7일 날 선거에 치고 나서 예, 19일 날 졌죠. 19일 날 져서 네, 네, 네. 광화문 앞에서 프리 허그 행사를 네. 하셨고. 네. 제가 나와서 프리허그 딱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이제 저는 25일 날 출소를 했거든요. 아, 예. 프리허그 하려고 그랬더니 그 표창원 의원이 이미 했다. 표창원 씨가 이미 했는데 그래서 그래? 또 아까 그랬더니 우리 그 기획 담당하는 친구가 따라하는 건 안 돼요. 아, 제가 피해를 끼쳤군요. 예. 아니, 은근히 아니게.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같이 할 걸.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제 JTBC. 네. 그 이후에 JTBC 활 그 제안을 받고 그렇죠. 2013년 초에 네, 예. 좀 했다가 네. 올해는 못했죠 그때. 올해 못했죠. 8회 하고요. 그것도 좀 사실 저는 정치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노회찬 지금 예. 정의당 그 전 대표께서 최초로 종편 출연을 해주신 거예요 제 프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시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노회찬 예. 전 의원이 상실한 그 지역구 노원병 네, 원병에 예, 안철수 의원이 들어간 네, 그때 이제 그 부인 김지선 씨께서 출마하셨기 때문에 예. 저 보고 이제 멘토 단장을 맡아달라 예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드렸는데 기사가 났고 예. JTBC 측에서는 시사 프로 진행자가 선거의 후보자의 예. 멘토 단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프로 진행 자체를 제가 포기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 프로가. 오. 이래저래 막 그냥 그 피해를 보셨네. 그러니까 전 정치가 싫어서 도망다녔는데 정치는 자꾸 저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끌어당기고 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15년도에 급기야 이제 문재인 네네. 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문재인 당시 당대표 영입 위로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정치하자 그러던가요? 도와달라고. 야당이 너무 힘들다. 네 분열 힘들죠, 분당 사태였고 예. 그래서 바로 응했나요? 바로는 아니고요. 예. 그때는 이제 제 아내의 윤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승낙오시하면 안 되기 예. 때문에. 아, 3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2861님, 표창원님, VS 장기원님 진행하다 싸우면 누가 말리나요? 제가 로마에서 전화하겠습니다. Don't worry, 비봉주. 자, 그런데. 네. 아, 이거 그 영입한 얘기 조금 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이미 넘어갔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 넘어갔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해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내심의 의사 네. 미필적 고의를 갖고 확정적 고의 아닌가요? 확정적 고의. 그러니까 바로 부인이 또 오케이 하던가요? 예, 그래서 뭐 원치는 않았지만 정치의 그 진절머리가
처지지 않겠어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 예. 정치라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완전히 아. 정말 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일베 저는 40년 했어요. 그 정치 그러시죠? 네. 어. 그런데 뭐 그 아내가 봤을 때는 저는 못 말리겠다. 라는 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봐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뭐 이렇게 예.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재원 의원 같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바빠요. 자유한국당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원입니다. 안녕 못해요. 감히 어디서 전화 지리십니까? 그거 안 쓰셔도 돼요. 예. 장 의원님. 네네. 왜 안 오셨어요? 아니 오늘 약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당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약속이 잡히나요? 장의원님 접해하시는 거 아니세요? 표창원입니다. 아니, 정치쇼 진행하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섭외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장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예.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쇼 그동안 고정으로 출연했는데 자주 못 찾아뵙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좋은 파트너 서창원 의원과 함께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 정봉주 선배님. 예.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표창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진행을 하면 청취율이 폭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봉주 선배 그 오셔가지고 예. 백수되면 어떡하나. 아 그냥 여기 와서 하세요. 내가 여의도로 갈 테니까. 아주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오시고 내가 여의도로 갈게요. 아 그건 안 되고. 자 근데 프로그램 제목을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예, 예. 장재원을 먼저 붙일까요? 이제 선수로 얘기하면 재선이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을 먼저 붙여야 되는데. 가나다로 해도 제가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표창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제가 그 조금 연장자고. 예,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표창원 의원님. 네. 표창원 의원님. 예. 참 우리가 참 20대 와서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근데 그 표창원 의원님 페이스북에 예. 왜 표창원 의원님 장재원하고 같이 하느냐라는 비난이 폭주하던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저는 정말 우리 장재원 의원님 너무 좋아하고 예. 지난번에 네네. 야 장재원 왜 표창원 왜 표창원 그쵸? 그 인연으로 더 그 서로 친해지고 물론 공적으로야 서로 이제 다른 당이니까 그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네. 아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중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신 것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장재원 의원하고 놀지 마.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분이 많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롤플레이 한번 하겠습니다. 재연 드라마. 자 국회에서 먼저 자 장재원 의원님 먼저 하셨잖아요. 누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 큐사에 나오면 자 국회에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한바탕 묻고 있습니다. 큐! 야 장재원! 왜 표창원? 아 당신 깡패 여기 나와야죠. 그래 예 나와야죠. 너 일로 와 그랬잖아요. 아 맞아. 일로 와! 너 깡패야? 경찰이다! 국회의원 동의시켜! 예, 원래 그렇게 싸우면 의원들끼리 싸우고 또 소주 한잔하고 그렇게 되면 친해져요. 근데 예, 그 국회에서는 당 입장도 틀리고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아니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 초창원 의원을 제가 상임위 활동 같이 하면서 예. 언변이 너무 뛰어나시고 정의감이 역대급이잖아요. 참 예.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그날은 조금 그죠.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예. 장 의원님. 네네. 구라하면 장재원이에요. 무슨 언변. 자 누구 이름을 앞으로 붙일까요? 장재원 아니, 의원님 제가 일단은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예. 그 여당이시고 집권하셨으니까 예, 표창원 장재원에 가죠. 에, 그렇게 예. 하지 말고 표창장으로 하세요. 그냥 표창장. 정봉주가 상주고 한다. 표창장. 자 오늘 두 분이 잘하실지 케미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점심에 메뉴를 뭐로 할 건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 대답하는 겁니다. 예.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하나, 둘, 셋! 매운탕! 짜장! 매운탕을 드신답니다. 아, 매운탕이요? 인생 고춧가루 뿌려졌는데 뭘 매운탕 뿌려주세요? 매운탕 먹으러 왔어요, 지금. 아, 그럼 다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오늘 점심 네. 메뉴. 예. 자, 비빔냉면, 물냉면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예. 이게 4지 선택이에요. 예.
물냉면, 비빔냉, 비냉, 물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점심 메뉴, 비냉, 물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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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쫓아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두 분 케미,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제 좋아하는 동물을 하면은 고양이, 강아지 중에 하나, 둘, 셋 한번 답해주세요. 이건 무슨 개그 프로 같은데 약간. 왜 예능으로 가지 이게. 자,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강아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둘 중에 하나. 좋아하는 동물은 하나, 둘, 셋. 강아지. 오, 강아지. 이야. 전생 연분이에요, 우리 둘이. 예, 우리가 지금 아, 이게 그 장지현 의원님. 네네. 지금 방송국 이름이 뭐죠? SBS의 정봉주의 정치쇼. 아, 지금 청취율 조사인데 지금 예. 살짝 흘러나오는 정보는 약 한 12%쯤 나오는 것 같다. 는 설이 있지만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분이 예상하는 청취율. 장 의원님 먼저. 한 15%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표 의원님. 네, 저도 한 최소 15%는 해야만. 아, 그래야지 12% 한 정보들 누를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장 의원님. 네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또 그 방송, 저를 대신해서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형님, 잘, 신유가 잘 되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은 무슨 당이라고요? 예? 무슨 당에 계신다고요, 지금? 아, 전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몇 프로죠? 아, 글쎄. 자, 장 의원님 먼저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정치를 좀 더 재밌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풀어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자, 7286님, 표창원 의원님, 장지원 의원님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사이좋게 협치하면서 지내세요. 자,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만나고 나면 국회에서도 친해지죠? 네, 친해지죠. 만나면. 네, 예. 친해지고 친해서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치열하게 공박 논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버리면 안 되죠. 자, 저는 토요일까지 하고 떠나고요. 그리고 내일도 채널 고정하셨겠죠. 그렇죠. 그때 뭐 문자 폭탄뿐만 아니라 경찰청하고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예. 저를 파면하라는 청원서가 올라갔고요. 그 청원서에 지지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와.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때문에 경찰이나 경찰대학이 대단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됐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이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입 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그냥 잠수를 타든지 예. 아니면 경찰대학 교수라는 그 직위 타이틀을 포기하고 예.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든지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제3의 길은 없나요? 경찰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조용한 어디 일선 경찰서 그에 근무하는 쪽으로. 그 당시 경찰관은 아니었고요. 제 신분 자체가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경찰 경찰대 출신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경찰관이었고 경찰관 사직을 하고. 교수가 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제3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건 좀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저 이외에는 범죄수사나 경찰 전문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저 입을 닫으면 이건 그냥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 버리고 진실과 경찰의 어떤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모습 그동안 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소신이 발동을 해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이 권력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무력해지게 되면 네. 정말 무슨 소신 수사를 하겠냐.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 간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그 근속 승진 네네. 이런 걸 우리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만들고 근데 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그렇죠. 높았거든요. 그렇죠. 경찰은 끊임없이 신뢰를 획득해서 좀 수사권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네.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너 정당하게 네. 정말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80에서 90%예요. 오. 대한민국은 60% 남짓이었거든요. 예.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던 와중이었던 거죠. 그 상황이.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뒤로 물러서면 계속해서 경찰은 국민 신뢰를 못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예. 판단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경찰대학 교수직을 공개 사직을 하고. 예. 사직했어요? 예. 아예 공개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어허. 저는 이제부터 경찰대 교수가 아니니까 이야. 그런 얘기 이제 집어치우고 나랑 1대1로 붙어봅시다 여러분들 해가지고 제가 선전포고를 하고 오. 저는 이 사건은 양당 간에 아 근데 부인 말씀이랑 꼼짝 못하잖아요. 부인한테 예. 상의했어요? 상의 안 하고 했다가 뭐 평생 못 갚을 죄를 졌죠. 아, 그 상의하니까 뭐라 그래. 그 아, 나중에 제가 공개 사직서를 밤 꼬박 샜어요. 며칠 예.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 사직서를 올리고 나서 아내가 일어나길래 아내한테 미안해라고 했더니 이제 아는 거죠. 무슨 일인지. 결국 사고 상의 안 하고 했어요? 예, 예. 어, 큰일 날 뿐이네. 안 쫓겨난 게 다행이네.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저는 그런 경우는요. 네. 10년 전서부터 상의를 해요. 아, 부인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그 폭탄 새해가 저한테 쏟아졌죠. 어허.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왜 예. 야당편 드느냐. 저는 뭐 야당편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경찰 입장에서 권력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예. 그 대선 개입 혐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당당하게 수사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하니까 빨리 증거 인멸 전에 확보해라. 아.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원래 중도적인 입장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어느 쪽을 그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중도였기도 하고 예. 오히려 이제 제 그 특성상 예. 그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예. 주로 저를 많이 초청을 했었죠. 오. 그래서 이제 범죄 대책에 대한 뭐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아. 전자발찌 도입, 뭐 카파라치 제도, CCTV 전부 제가 그 당시에 여당 그 당시에 정부의 편을 들어서 뭐 TV 패널로도 나가고 많은 이제 논리를 제공해주기도 했었죠. 예. 편을 들었다기보다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어쨌든 범죄율을 낮추는 쪽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그 경우에 제 반대편에는 야당 의원이나 아... 뭐 민변 소속 변호사나 예. 인권단체 분들이 주로 제 반대편에서 저랑 논쟁을 벌이던 그런 상황이었죠. 오... 다른 분들이 보실 땐 저는 주로 여당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고 계셨었어요. 오... 아, 재밌는 대목이네요. 자, 그러다가 네. 그때 12월 11일 날, 네. 이거 뭐 강금이 셀프 강금이다, 네. 라고 하면서 권은희 경찰 그 수사과장이, 네.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비판을 했고, 네. 다시 문자 폭탄을 맞았고, 네. 그때 이제 친여 쪽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맞으시는 안심시켜 주셔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분들 네. 쫙 가는 길만 이렇게 인도해 주면 되는데, 네. 그건 아마 지금 이제 국회의원은 5천만 분의 300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이 능력은 70억 분의 1이어야 되니까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걱정을 좀 막 예. 크게 키우시는군요. 아니 근데 온 분들을 간단한 기본이 온 분들을 네. 존중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자신 있습니다. 예. TV 방송 진행도 하셨었잖아요. JMOTV에서. 네. 네. 그건 이제 시사 프로라서요. 예. 제 이름이 붙었던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 아하. 네, 그 프로는 뭐 사안을 이슈로 파고드는 거라서 예. 그렇게 뭐 힘들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뭔데요? 그거 시작하실 때 네. 청문위원처럼 예. 표창원이 아, 예, 예. 표창원 때 의원이 아니었죠. 네. 진행하는 걸 듣고 심사를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작가한테 네. 좀 짜증을 냈죠. 제가 가서 그 심사할 정도 군번인 줄 아세요? 저를 MC로 맡기셔야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청문회 실제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앉혀놓고 예, 저도 제안 들어왔는데 안 오셨었구나 그래서. 그 아. 13년도인가 그랬었죠? 맞습니다. 네. 예, 그때 네. 이제 제가 경북 봉화에 있을 때. 아, 예. 예. 그래서 또 올라오려면 이제 저는 무조건 출연료 갖고 아. 몸값이 싸면 안 가니까. 그래 그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시사 프로이기 때문에 좀 진지했죠. 네, 아주 뭐 진지했죠. 여기는 조금 놀면서 가도 되니까. 네. 왜냐면 놀아야지 머릿속 쏙쏙 오니까. 아, 예. 예. 루소가 그랬어요. 공부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어도 놀면서 조는 아이들. 놀 때 창의성이 100% 발휘한다. 예. 아하. 자, 그런데 장재원 의원도 이제 같이 하는데. 네.
장재원 의원이 원래 중간쯤 전화 연결하게 돼 있어요. 네. 30분 중에. 근데 뭐 장재원쯤이야 뭐 한 1분 남겨도 갈게요. 지금 이거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요? 듣고 있던 말도 뭐 칼자로 우리가 쥐고 있는데. 아,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국정원 네. 댓글 우리가 추정했던 바로 그 스토리대로 이렇게 되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MB한테까지 보고된 거 아닌가? 네. 그럼 보고된 그 차원을 떠나서 기획까지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국정원 댓글 개입과 표 의원님과 친밀한 관계잖아요. 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2015년 12월 11일 예.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멀리했고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예. 중립성 객관성에 지장이 있을까 봐 멀리했죠. 그런데 예. 12월 11일 날 인터넷에 딱 뜬 기사 하나가 그 오피스텔 앞에서 그게 이제 2012년? 2012년 아예 예, 2012년 예. 12월 11일이죠. 2012년 12월 11일. 그땐 경찰대 계셨을 때. 경찰대 텐데? 교수였죠. 근데 이제 경찰관이 지금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죠. 그 당시 예. 수석경찰서 수사과장. 오피스텔 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대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그 밑에 캡션, 타이틀이 예. 붙은 사진이 인터넷 기사를 딱 떴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격분을 했죠. 우리 경찰이 왜 아직도 이렇게 권력 앞에서 약해야 되나. 그래서 막 비판하는 글을 SNS랑 제 블로그에 올렸다가 완전히 뭐